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난방비일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에너지라 불렸던 등유값이 1년 새 50%나 폭등했고,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난방비 걱정이 커졌습니다. 속사정을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제주 시내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40여 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다름 아닌 난방비. 가뜩이나 겨울이면 시설 전체 운영비 가운데 난방비가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기료가 20% 가까이 올라 큰 부담입니다. 연료비는 올라서 한 30%, 40%. 체감해요. 근데 우리 거주인들 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줄이지 못하죠. 어쨌든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런 난방은 포기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료뿐 아니라 대표적인 서민 에너지원인 등유값은 리터당 1,600원 안팎을 보이며 지난해보다 무려 48.9%나 폭등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시행된 유류세 인하 대책에는 등유가 제외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휘발유보다 비싸졌습니다. 고물가 등 팍팍해진 경제 상황에 후원의 손길마저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공헌 기탁금을 활용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가구와 복지 생활 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상황이 계속 겹쳐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원래 겨울을 좀 빨리 잘 나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생계도 어려운 상황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취약계층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KSTV 뉴스 문수입니다.